누군가가 하드를 재취해갔습니다. 프로토스 전 함대를 출격시키기 전에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둔소리다! A light for I. 500원. 프로토스 전 함대가 나왔잖아요, 지금. 아, 이 게임 참, 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나그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러 가야 되는데? 밖에 누가 있었는데? 지금 뭐야? 이상해. 필자국. 페이지를 얻었고. 페이지. 못 가. 나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여기 나중에 와야 되나? 손님 소울리스. 저희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그죠? 아까 그 아저씨인데 낙서하는 아저씨. 삥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가려면 저 위로 올라가려면. 오케이, 그러면 삥 돌아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재미는 있어요, 게임이. 근데 더 이상 이제 공포가 사라져서 그렇지.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살짝. 그, 막, 선생님 쫓아올 때. 이제 그게 없어. 그게 유일한 공포였는데, 그거마저 사라졌어. 저 아저씨가 귀신인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네, 수준. 이렇게 왔어요. 뭐야? 또 막혔어. 쟤또왜 목매달았어? 못 가, 못 가. 뭔가 이상해, 지금. 여기 왔었는데? 여기도 뭐 있네요, 그, 저기. 수학. 수학, 수학. 뭐야? 그냥 우리 신관 갑시다. 아, 예. 주무세요, 기담님. 미나가 자유롭게 갔으니까. 오, 가자, 가자, 가자. 신관이나 가자, 신관이나. 궁이요? 어? 3학년 F? 어? 3학년 F에 물음표가 떴는데? 이러면 또안 가볼 수가 없지? 아,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라, 지나가라. 맹미님 어디에요, 지금? 피방이에요? 아, 빨리 지나가. 집에 안 가요? 지금 2시 반인데? 오케이. 모바일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수희 생각나죠? 지금 다 우리 계속 그 얘기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수희, 화이트데이 같다고 이거. 아까 거기다. 들리세요? 방해하지 마라, 혜성아. 아니, 이 사슬은 대체 뭐예요? 질문에 답해줄 시간 없어. 꺼져. 꺼지라고. 시간이 없어. 보여줄 거야. 이 책을 다 풀어내서 그 녀석들에게. 저희 고등학생 맞아? 근데? 그렇게 중얼거리던 그는 다시 자신의 공책에 적힌 문제들을 푸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손에 이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성적이 너무나죠. 너무 많이 뒤처졌어. 다시 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좀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다들 나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 난 F반이야. 뭔가에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선배가 그 문제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선배님, 혹시 문제 푸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난 시간이 없다고. 정말 단순한 수학 문제예요. 선배님께는 아마 산수 정도의 레벨일걸요?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난 수학이 싫어. 그 엿 같은 과목이 날 이렇게 만든 거 안 보여? 난 이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네, 자신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게 또 다른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남을 가르치면서 한 번 더 익히는 뭐 그런 거죠. 나는 일단 미리 베끄는 수학 공식들을 애써 그의 얼굴 옆에 들이밀었다. 그는 날 무섭게 노려보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찬찬히 문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심하다는 듯한 눈초리로 날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쩔쩔매냐? 그래,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만약 열쇠 하나를 열쇠 하나를 가져오면 알려줄게. 그 미친 게 마 선생의 열쇠다. 그 수학 선생 거 말이야. 그걸 가져오면 네가 못 푼다는 그 문제 풀어주지. 아, 마 선생과 엮이긴 싫은데. 그런데 선생님 열쇠가 왜 필요하죠? 선도 상담실엔 그 미친 개의 컴퓨터가 있지. 나는 내 과거를 바꾸고 싶어. 내 실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 실수를 바꿔치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 컴퓨터를 해킹하시겠다고요? 그건 내일의 진디 알바 아니야.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어. 만약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말이야. 그건 조작이잖아요. 조작 같은 걸 할 순 없어요. 이봐, 1학년. 넌 내 도움이 받고 싶다고 했잖아. 이건 거래다. 그러니 징징거리지 말고 그 열쇠나 찾아와. 셔틀문. 어, 그래도 그렇죠. 점수 조작은 거죠. 아, 차가운 남자. 내 롤모델. 선도 상담실로 가야 되죠, 그러면. 짜증나. 여긴가? 아, 문이 잠겨 있는데? 일단 숨. 갔다. 이게 뭐니? 이게 뭐하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거기서? 행위 예술을 하고 계시네. 이건 이봐. 켈러의 소행인가? 이젠 모르겠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킬러 치마 안 찢어진 것 같은데요? 반신욕증이라고요?
여기 뭐 있다. 500원, 오케이. 근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죠? 선도 상담실에. 어, 이건 뭐야? 여기 또 매점이 있어? 교직원실이구나. 일단 신강 갔다 올까, 우리? 아니면 뭔가 수학 선생님에 관련된 뭐가 있나? 수학 선생님, 학생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약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완전히 돌아서 앞에 놓인 모든 걸 부셔버린다. 공포감의 조성은 효과적이긴 한데 문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고 별다른 얘기는 없네요. 갔나? 나갔나? 잠겨 있어. 마진구 2학년 F. 아, 2학년 F 아까 이거 이거구나. 아하. 2학년 F 그렇지. 물음표가 떴어. 아, 또 가야 돼 후관으로. 이놈의 셔틀. 지긋지긋한 셔틀. 아, 지겹다. 지겨워. 아, 여긴 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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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 자, 2학년 F반으로 일단 갔다 올게요. 올라가야 되죠. 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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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아, 근데 재미는 있어, 지금. 뭔가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재미는 있어요. 여기다, 2학년 F반. 오, 여기 깜빡인다. 오케이. 오케이, 열쇠. 찾았습니다. 가자. 저장. 아니 근데 이 와중에도 아직도 한 60여 분이 보고 계시네요. 채팅 수는 거의 없는데 다 들으면서 주무시는가 보다.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주무시다니. 선도 상담실 아래쪽이 아래층이죠? 깜짝이야. 오, 막혔어. 아, 안 돼. 어, 여기. 그렇지, 여기. 그렇지. 아, 여기 저기 지리 진짜. 아이 땡나.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 뭐 구두 소리 기다리느니 이게 낫지. 뜨끔. 아, 뭐야? 못 나가 또. 예. 일로 올라가. 올라가서. 어, 그래. 쭉 가면 돼. 달려. 어디 드르륵 소리 났는데?
교무실 지나서 계단 지나서 저장 저장. 태국피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물 고맙습니다. 왔어, 드디어 왔어. 와. 뭐야 이거는? 과묵한 방송 가나요? 책상 위에 상담 보고서가 아무렇게나 열려있다. 연길이라는 학생이 주기적으로 괴롭히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주변 애들에게 공유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1학년 피... 어 깜짝이야. 아무 쓸데없는 내용이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재미가 없나봐요. 다 주무세요. 저 혼자 할게요. 네, 저 혼자 하다가 잘게요.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또 뭐야? 또 이제 어떨이야? 비밀번호 어디서 찾지? 비밀번호 어디서 찾아야 돼 또? 하 컴퓨터실이구나. 아이고 컴퓨터실로 또 가야 돼. 어 리일님 안 주무셨어요? 집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어, 기침을 다 했다고 재채기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를 키자마자 또 재채기가 나왔네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해졌어. 죄송합니다. 아 집중하고 있었어요? 진짜? 뻥치시네. 또 간지러워.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코가 갑자기 간지럽지? 어. 여기 교무실인데? 빵이라니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 나 뭐지? 나 감기 걸렸나?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어 재채기 몇 번 하더니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나 감기 걸렸나 갑자기? 냉방병일 리가 없는데? 오늘 수영장 갔다 와서 그런가? 아니 한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콧구멍만 간지러울 뿐이었어요.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가 나. 재채기 몇 번 하고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로 바뀌었어요. 잠깐만 뭐 봐야 돼? 컴퓨터실에서. 비밀번호 아시는 분? 언제 끝날라나 샤라님. 지겹군요. 지겨우시군요. 마선생 컴퓨터 비밀번호요. 마 선생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없는데? 없는데? 뭘 보라는 거야? 여기 물음표는 떴는데? 예, 지금 진전이 없어서 지겨우시대요.
샤님, 먼저 주무세요. 나름 그래도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헤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상하다. 여기서 지금 잠깐 헤매네요. 컴퓨터실에 물음표는 떴는데 아 이제 출근이에요 또? 샤나님? 샤나님 아니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아니죠. 샤나님이 그냥 뭔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건데 네, 그런 마음심인 거죠. 뭐지? 아, 여행 가요? 아, 좋겠다. 아니, 근데 여행 가시는 분이 왜안 주무시고? 하긴, 나도 내일, 나도 내일 강원도 가지? 아, 코 간지러워. 어, 아,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컴퓨터실이 아니었네.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오케이. 비밀번호를 찾았다. 띠띠띠띠띠띠. 띠띠빵빵. 띠띠빵빵. 인천공항? 공항으로 가요? 아니, 공항 비행기 타러 가요? 나 근데 어디 가야 되지 지금? 선도실이죠? 선도 상담실이죠? 저 가야 될 때가 1번. 와, 좋겠다. 1번 좋겠다. 오 겐키 데스까? 아타시아 겐키 데스. 곤방와 사요나라. 나 일본 말 잘하는데. 오케이. 자, 갑니다. 내가 누른 게 아니야. 범인은 내 오른손. 자, 1학년 수학 교과서 음수 클릭. 1학년 2반 클릭. 영어. 왜 자기 거 하고 있어? 7등급이네. 뭔가 최근에 수정된 것 같은데. 그 선배한테 조작 같은 건 못한다고 소리쳤지만 막상 내 점수를 보니까 뭐 여기는 현실도 아니니까 뭐. 나 진짜 코 나오네 계속. 진짜 감기 걸렸나 봐. 기분 삼아 조작해 보는 것도 조작할까요? 내복장님 들어가세요. 안 마셨어요 지금 풀었어요. 바꿀까요? 조작을 할까요 말까요? 남자라면 조작인가요? 남자라면 조작이다. 야,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막 갑자기 콧물이 나네. 됐어. 조작했어. 아, 나도 1번 가야 되는데 그 소리예요? 아니, 아프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 뭐 콧물 날 수도 있지 뭐. 남자라면 콧물 따위에 지지 않는다. 어, 바로 옆에 있어. 나가서 바로 올라가면 되나? 그죠? F방이죠, F방. 아닌데 막혀 있는데,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F 가려면.
아니에요, 보내고 싶다니요.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돼. 여긴가? 맞나? F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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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선생 열쇠 가져왔어요. 성도 상담실 열쇠. 이거 맞죠? 넌 이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열쇠라고. 마침내 선도 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내 과거를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는 거지. 이거 참 고맙군. 거래한 건 잊지 않으셨죠? 이건 정말 기본 문제야. 사실 진도 빠른 중학생들도 푸는 문제들인데. 그가 하는 설명은 매우 쉽고 정확했다. 덕분에 난 문제풀이를 딱 한 번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얼굴 공개요? 언젠가 하겠죠. 감사합니다. 끝. 아, 또 나머지 공부방 가야 돼 이제.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지나갔나? 지나갔나? 갔나, 갔나? 풀었어, 다 풀었어. 성적표에서 수학 점수가 바뀌었어. 오, 풀었더니 성적표에서 수학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오호. 뭐야, 끝이야? 이게 다야? 여기 신강 가면 돼 그냥? 뭔가 허무한데? 신관 가서 좀 보고 길어질 것 같으면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럼 되겠죠? 벌써 3시니까. 어머, 깜짝이야. 왜? 오, 뭐야? 출혈, 왜 출혈? 나 붕대 있지롱. 지루했지롱. 아니, 왜 맞지도 않았는데 출혈이 걸려? 신관까지 가는 거야. 이쪽에 있어 지금. 이쪽에. 오. 와이어나 트랩? 치질인 듯. 치질인가 보다. 왜? 터졌어. 지금 응꼬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제가. 치질이 터져서 응꼬에 붕대를 감은 상황이죠. 리엘님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끌 거예요. 조금만 하고. 아, 지겨워.
나가서 바로 일로 나가서 바로 계단 쪽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신관 드디어 갑니다. 신관으로. 와. 학교가 되게 크다. 후관, 본관, 신관.